자, 이거는 뭐뭐라는 것을 강아지들이 싫어한다. 고양이들을 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개들이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거는 이제 It is true that dogs hate cats로 바뀔 수 있는데요. 가주어 is 사용하고 그 다음에 is true를 쓰고 대절, 바로 주절, 대절이라 하죠. 자, 대절에 dogs hate cats.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 강아지가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이게 두 개가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예문은 many students think he is the best English teacher. 여기서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생각한다. 그가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어는 The problem is that Tim made the same mistake. 자, 그 문제는 뭐뭐라는 것이다. 팀이 만들었는 똑같은 실수이다. 한마디로 문제는 팀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We can solve the problems that look difficult. 우리는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 문제들을 뭐뭐라는 보이기에 어려워. 한마디로 우리는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지시형용사는 That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is city. 저 빌딩 혹은 그 빌딩은 제일 크다 하나 이 도시에. 한마디로 저 건물은 혹은 그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때까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